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친분이 두터웠던 이모와 조카였지만 이제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사이가 됐습니다. 조카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최 씨는 사면 초과 신세가 된 겁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법정에 먼저 앉은 장시호 씨. 이어 흰색 수의복 차림의 최순실 씨가 법정에 들어섰지만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이모와 조카는 이제 남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장 씨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모두 18억 원을 지원하도록 삼성과 GKL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책임은 모두 최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영재센터의 실제 주인이 누군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는 장시호가 주요 임직원 선발과 관리, 예산 집행까지 주도했으니 영재센터의 실질적 오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시호 위에 최순실이 있다, 장 씨는 최 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최순실 씨. 공범 장 씨가 후원금 강요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